안녕하세요, 여러분. 불엄마입니다. 다들 비 때문에 힘드시죠? 장마가 너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평소에는 저희 집 저 옆에 있는 하천이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계속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그래도 이제 비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텃밭정원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한 바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이아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오늘은 저희 집 마당에서 장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다육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거리화분에 심겨진 누비엔 네크리스. 요 아이는 제가 삽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비가 와가지고 요 아이가 뿌리 활착이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그치고 햇빛이 쫙 내리쬐면은 요 아이가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요. 토분에 심겨진 누비엔 네크리스.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야도 잘 크고 있어요. 호야가 뭐 다육성 식물이지만 이렇게 비를 맞고도 바람이 잘 통하니까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늘 예뻐하는 흑법사. 흑법사는 이렇게 장마가 계속 와도 요 애들은 전혀 무관하게 잘 크고 있어요. 오히려 성장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물은아이 하나도 없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성장을 잘하고 있는 흑법사. 장미보다 더 예쁘죠? 그래서 제가 다육 초보 입문자한테 추천하는 다육이 요 흑법사예요. 장미처럼 예쁘고 그리고 물을 많이 줘도 잘 견뎌주고 추위에는 조금 약하지만 장마철에는 아주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영상으로 몇 번이나 보여줬던 집시.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색감도 빠지고 이렇게 또 얼굴이 약간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흑법사 밑에 이 아이는 핑크 용을 제가 입꼬지를 한 거예요. 입꼬지가 아니고 그냥 입을 따가지고 던져놨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누다는 강해요. 누다도 강하고 그리고 여기 블루 오리온. 이 아이도 장마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대비쳐라 여기 이제 입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밑이 완전 시커멓게 물러가지고 제가 핀셋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약한 아이 여러분, 바닐라비스는 입장이 통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 아이가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다 떨어졌어요. 물러가지고. 요 아이는 제가 영상을 찍고 대피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 이름으로는 요 아이, 그리고 대비쳐라. 그리고 옆에 있는 연봉도 집시하고 닮았는데 의외로 약하네요. 여기 이제 입장이 시커멓게 물러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연봉도 대피를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렀어요. 밑에가 약한 아이는 바닐라비스, 그리고 또 연봉, 대비철화가 좀 약해요. 그리고 강한 아이는 창들. 창들은 고온다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성장을 쑥쑥 잘하고 있습니다. 색감은 조금 빠졌지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석연아, 정말 잘 견뎌주고 있어요. 요 아이는 묵은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오팔리나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티지아. 네티지아도 강해요. 색감은 빠졌지만 이렇게 만져보면은 바닥바닥합니다. 먼노도 잘 견뎌주고 있고, 강한 아이는 여러분, 여기 요 아이가 샴페인. 샴페인은 피멍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상아도 굉장히 강하고, 여기 누다도 강해요. 근데 엔젤스 핑거, 요 아이가 약간 위험해 보이죠? 요 아이는 제가 대피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방치하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오렌지 먼노. 여러분, 요 아이는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아이가 요 아이예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요 아이가 저희 집에서는 제일 많이 물렀어요. 상아는 한 번도 대피를 안 시켜줘도 이렇게 멀쩡히
색감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리엘은 피멍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케인, 이렇게 예쁩니다. 다들 괜찮아요. 온슬로우도 괜찮고, 진짜 샴페인은 피멍이 들고 있고, 황홀한 연꽃,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있어요. 여기, 베이비 핑거도 잘 견뎌주고 있고, 천대전성 철아, 요 아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구슬얼기, 까맣게 물러가지고 제가 많이 띄워줬어요. 요 아이도 대피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비나도 조금 물렀죠? 그리고 여기 이제 홍옥인데 청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오렌지 먼로가 이렇게 여러분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아이 제라늄인데 한 아이를 또 이렇게 찬조 출연을 시켰어요.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 마당에서 크고 있는 장마에도 그냥 그대로 장마비를 다 맡고 있는 다육들이에요. 그래도 저는 제가 저쪽으로 대피를 안 시킨 이유가 오히려 여기가 통기가 너무 잘 돼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를 맞지만 이곳이 더 안전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장마비에도 그대로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 저희 집 다육들입니다. 오늘도 또비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들 비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물론 많은 또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밥하러 들어가겠습니다.